FC의 스타팅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강성광, 서명식, 이한샘, 김원균, 백종환, 대구 FC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조현욱 골키퍼, 김동진, 안지은, 이종성 3백이 나섭니다. 이준희, 최호정, 그리고 올 시즌 우승을 위한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경기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네, 얼굴도 잘생겼고. 네. 자, 곧바로 속공 전환합니다. 3대3 기회 오른쪽으로. 온사이드 아니에요. 온사이드 상황 진짜 들어갑니다. 조나탄 2분 만에 선제골을 장려시키는 조나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 FC입니다. 앞쪽에 지우가 움직여주는데 반대편 지우가 볼을 따냈습니다. 홈 팬들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로스 박사쪽 뒤쪽에서 볼 살펴내고 있습니다. 다시 슈팅 수비 맞고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코너킥. 자, 그렇죠. 참 좋은 네. 기회를 맞이하게 됐고요. 네. 대구 FC 역시 또 하나의 호재를 얻게 됐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강원 FC 골을 따냈습니다. 뒤쪽에 지우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 슈팅! 해난 조현우입니다. 해난 선수의 굉장히 날카로운 왼발 슈팅. 이거를 서명식 다시 왼쪽 측면을 통해서 중앙으로 연결됩니다. 해난 두 명 사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슈팅! 왼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벨루소 선수 왼발에 걸렸는데 예. 이 벨루소 선수 왼발 굉장히 잘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운데 패스를 넣었을 때 상대 선수들이 사방에서 압박을 들어왔어요. 슈팅! 왼발 슈팅!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어쨌든 강원 시원시원하게 축구하는 모습 좋네요. 예. 일이 많아요. 예. 지금 하프라인에 그 강원 진영 쪽에 한 명만 자, 운전해서 슈팅! 살짝 자,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지우 선수가 강원 FC 천천히 백종원 짧은 패스로 풀어갑니다. 중앙에서 자, 또 한번 연결해 줬고요. 해난 그러나 이번에는 살려냈어요. 슈팅! 나갔어. 다시 한번 들어갔어. 동점골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자, 동점골을 기록하는 벨루소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확실히 해난 선수와 이 벨루소 경기에 끌어붙이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1차적인 이 왼발 슈팅이 결국 조현우 선수 움직임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슈팅 각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예. 조현우 선수가 팔을 뻗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3대3 상황인데요. 중앙에서 왼쪽을 선택합니다. 자, 지우 오른발 수비 두 명 맞고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지우 선수의 못 맞고 굴절돼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뒤쪽으로 전개해줬고요.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슈팅! 슈팅! 수비수 발맞고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원이 시원시원한 해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반대편을 선택합니다. 자, 좋은 패스예요. 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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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알았어요! 페널티! 이거 수비방에 걸렸습니다. 아, 역전을 노려봤던 강원FC 그러나 조금 부족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조나탄 속도를 높입니다. 라인따라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거의 코너 쪽에서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뒤쪽으로 가슴 트래핑 이후에 한번 잡아놓고 슈팅! 들어갔어요! 다시 앞서가는 대구FC. 자, 지금은 류재문이죠. 류재문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철저한 1대1 마크 필요합니다. 문기현 오른발로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문전에서 헤딩 수비가 먼저 빨랐습니다. 2선에서 슈팅 또 한번 수비벽에 걸렸습니다. 자, 류재문이에요. 류재문 헤딩으로 떨고 좋고요. 박스 안쪽 돌아섰습니다. 자, 슈팅! 태클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2선에 또 한번 슈팅 6탄 방어. 자, 이번에도 강원FC가 두터운 수비벽을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공격 끝나지 않았고요. 슈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어쨌든 양 문전에서 선수들의 움직임. 자, 뒤쪽으로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접 슈팅을 때리면 안 되죠. 예. 자, 직접 슈팅을 때렸군요. 하지만 자, 크로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싸우다가 이제 문기현 선수가 이제 최종 명단에 들어갔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자, 강원FC와 대구FC의 올 시즌 네 번째 맞대결 2대1 두 골을 넣은 대구FC가 한 골을 이게 굉장히 스탠드를 높게 지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그라운드와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 이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주황색 유니폼의 홈팀 강원FC가 볼 잡아놓고 좋은 터치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측면 뛰어주고 있는 레오입니다. 레오 박스 구분에서 오른쪽 측면 크로스 시도합니다. 반대편으로 헤딩! 자, 골 들이받았습니다. 자, 이 조나탄 선수의 헤딩이 골대를 맞고 나왔네요. 예. 자, 이 조나탄 선수가 뒤쪽에서 헤난 오른쪽으로 선택합니다. 백종환 왼발로 크로스 많은 스피드 걸렸는데 헤딩 이후에 슈팅 빗맞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또 한번 슈팅! 골절! 골절! 그러나 골키퍼가 쫓아가지만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옵사이드입니다. 이미 선심의 기가 올라가 네.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선수죠. 예.
자, 좋은 패스예요. 좋은 패스 돌아섰고 그러나 아 다시 한번 패스 됐어. 슈팅! 진짜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치면 유시팅입니다. 자, 오른발로 감아 때렸는데 예. 이게 구석구석으로 강원 FC에 넘어왔습니다. 이 강원 FC가 이제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자, 노아버 3명 4일치로 강원 FC 점프합니다. 해나 3대 0 점프의 주인공은 해나입니다. 자, 그 전에 지우 선수의 말의 역전골인데요. 자, 조현우였고, 자, 완벽했습니다. 조현우 선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아, 좋은 움직임 지우입니다. 또 한번 해나리 함께 달려주고 있습니다. 지우 치고 들어갑니다. 지우 왼쪽 돌파. 그러나 이번에 골키퍼 조현우 품에 안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자,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 앞쪽으로 찔러줬고요. 살려내고 있는 해나 두 명의 수비 사이. 젖혔습니다. 그리고 슈팅! 아, 골키퍼 조현우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아, 해난 선수의 굉장히 가슴 트래핑 외에 어려운 자세에서 볼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역시 그라운드가 현재 미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볼을 뺏어냈고요. 강원 FC 기회입니다. 지우 오른발. 자, 지금은 프로킥이 됐죠. 예, 수비 맞고 골절 됐습니다. 네. 확실히 장백규 손을 내리면서 오른발 코너킥 문전 헤딩 경합 높게 뜨면서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안재훈 선수죠. 안재훈 선수의 이제 측면 뒤쪽으로 전개합니다. 류시엠은 짧게 내줬고 헤딩 높게 끝팅 벗어났습니다. 조나탄 선수. 이 선수 최대 코너 쪽에서 뒤쪽으로 전개 크로스 띄워줬습니다. 그러나 수비 헤딩 이 선에서 잡아놓고 자, 때리지 않습니다. 김동진 돌아왔고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동진 선수의 사이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예. 그것을 잡지 않고 있는 훈련 입장의 대구 FC 문전 띄워줍니다. 그럼 헤딩 경합 다시 2선에서 볼을 살려내고 있고요. 장백규가 뒤로 전개합니다. 장백규 찔러줍니다. 아크서클 3명의 아군 뒤쪽으로 그러나 골키퍼 강성관. 자, 최우종 선수의 침투 패스 김지혁 선수의 침투 아 굉장히 좋았는데 예, 아 지금 오히려 지우가 볼을 따냈습니다. 반대편에 해나 향해졌습니다. 오픈 기회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슈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조현우 자 해난 선수 더 눌러줘야죠. 자 조현우 선수의 슈퍼 세이브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해나 좋은 수비 그러나 파울이 있었고요. 자 개인 기량을 뽐내보고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백규 찔러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자, 왼쪽으로 잡습니다. 왼쪽으로 슈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강성관 자 이대 선수가 넘어지면서 아 속골 예. 한번 누려봐야죠. 다시 조영은 라인 쪽 김동진 주고받습니다. 아크서클에 4명 선수가 있습니다. 크로스를 선택했고요. 백헤딩 뒤쪽 자 그러나 골키퍼 맞고 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요. 예. 조나탄 선수가 아, 골키퍼 조영 나왔습니다. 거렇게 시도 길게 올라왔어요. 뒤쪽으로 헤딩 자 문신에서 강성관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현우와 지우가 함께 달립니다. 올리온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확인했습니다. 지우와 그러나 끝날렸습니다. 자 어리몬 놓고 하지만 홈밴드는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지금 쥐가 난 것 같아요. 아 네 시간을 체크하는 박수를 넣어주심 결국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지는 원주 종합운동장입니다. 3대2 극적인 역전 드라마 승리팀은 홈팀 강원FC입니다. 자.